됐어. 아니 그 형님 그거 저 용량 센 걸로 바꿨어요. 200 몇십 기가 갖고는 안 돼. 215기가. 근데 약하진 않는데 저 20분짜리 30분짜리 이런 거 많이 못 들어간다 이거. 나는 그래 아예 처음부터 500기가 플러스 그 원래 따라 나오는 거 있어요. 그거 해가지고 용량을 아주 세게 만들어요. 근데 그게 2만 5천 원 갖고 올라오네. 네 맞아요. 우리 아들이 주문해가지고 요즘은 또 가서 끼워야 돼. 그러니까 그 통신사 이동통신. 아 요번에는 아예 그 살 때 그렇게 끼웠다. 요번에 저 여기 저기 어디나 국민은행 옮긴 데 형님 있잖아요. 요즘에 내 단골기거든요. 가면 내가 유튜브 하는 거 알아요. 그래가지고 아 유튜브 하시면 이거 갖고 안 되는데요 이렇게 그래요. 그럼 최대치가 얼마냐 하니까 500기가 그러더라고. 아 그걸 해달라고. 뭐 2만 원의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랬더니 뭐 한 100 몇십 개 들어가 영상이. 유튜브가 영상이 뭐 15분짜리 20분짜리 이런 게 한 100개 들어가고 용량이 크니까 많이 들어가죠. 아 많이 들어가요. 그 집 사장 엄마 그 내 친구야. 아 그래요? SK하고 그 옆에 그 국민은행 건물 있지. 야. 그것도 짓고 그래. 맞아요 맞아요. 다가 뭐 했냐면 아, 여기 들어가 그 옛날에 아, 고안 있었어, 이거 양반이? 그래. 그 가서 돈 벌었나? 그래. 하하, 어쩐지 안면이 있더라. 처음에도 이제 그때 파이오니아 그 전주 대리점하고 그랬잖아. 맞다. 맞아, 맞아, 기억나. 그래. 아, 어쩐지. 아, 옛날에 맞아. 옛날에 돈 갈키로 끊었지 뭐. 역전 근처에 있었잖아요. 그래. 오늘 저녁에 실방하고 나 좀 구경 좀 하자. 아마 보니까 다 봐요. 저 강인이 실방할 때 자꾸 덜락거리고 그거 자꾸 보러 와야 돼. 한백산 야인도 이제 100명이 넘었잖아요. 119명인가? 어휴 조금만 좀 힘을 내면은 천명 금방 가. 처음에 한백산 야인 그거 할 때 20명에서 거의 100명이 부르잖아요 말하자면. 그치. 어머 형님 이야기가 은근히 재밌더라고. 차분하게. 그럼 그 전에 영상 보니까 뭐 오래된 옛날 친구한테 뭐 이런 그런 얘기 하던데. 그 조회수 많이 올라갔어. 그거하고 뭐 사무실 그 직공개하고 했는데 조회수가 엄청 올라갔더라. 맞아. 그런 게 사람들이 의외로 좋아해. 우리들의 사는 이야기거든. 그 특성을 잘 알아요. 맞아요. 이제 그러고 찬바람 불고 하면은
사무실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옛날 얘기하면요. 그치. 항동 이야기 이런 것도 좋아요. 그 옛날에 말이지 뭐 이런 일화가 있었다 이런 것도 참 사람들이 좋아한다니까. 사무실 앉아서 얘기하는 거 사람들이 그냥 많이 어, 형님 얘기 온 거지 재밌다니까. 어제 우리 친구가 그 형님 실방 하면은 본다고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한대 안 나오는 거야. 내가 아 형님 아까 컨디션 안 좋다 그러더니 그래서 아마 안 하는가 보다 이랬더니 반대를 봐야 되겠다. 연기지를 못하겠어. 약기도 하나. 지금 좀 나아요. 지금 아까 그 주사 맞고 링겔에다가 내가 그 아예 한 방에 끝나는 거 좀 섞어가지고 뭐라 그랬거든. 근데 좀 통증은 없어졌어. 아 미안해. 아, 통증은 없어졌는데 움직이는 게 좀 어두네. 그렇죠. 서서히 풀린다고 봐야 돼. 다행히 꽤 이상이 없다니까. 아이고 어디게 떨어졌어. 어디게 떨어졌으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탁 짚었는데 그 옷을 보니까 옷에 있잖아 그 왜 그 저 놀 때 있지 그게 잔뜩 묻어있더라. 그게 있던데 떨어졌는지 모르죠. 근데 어쨌든 내 생각에는 그만하기 다행히 이렇게 생각하기 좋아요. 밥달래 미리 먹어. 응? 밥 많이 먹어. 사람 보약이 따로 없어. 밥달라 그래 밥 먹는 거지. 뒤집어져 버린다 이거 없어. 목소리 하나도 그 뛰어갈 때 헬리콥터 떠는 소리가 나요 그거. 응? 헬리콥터 떠는 소리가 난다니까. 그 소리 안 나잖아. 변장 해야 돼. 아니 오늘 그 원자력 발전소 감사 결과 나온 거 봤어요? 나 못 봤는데 못 봤어. 올라와 좀 봐야 돼. 아니 월성 1호기인가 뭐 그거 저 폐쇄했잖아요. 그거. 어떤 거?
차량 주행 전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. 전방에 과속 감지턱이 있습니다. 자, 태백의 또 하루가 저물었습니다, 여러분. 태백산 쪽에 이제 밝음이 조금밖에 안 남아 있는데 어느새 또 실적도 별로 없이 바쁘기만 했던 오늘 하루가 또 저 위에 눈썹달이 하나 떴네. 이게 뭐예요? 어여쁜 눈썹들이 떠는 내 고향 만나면 즐거웠던 외나 헤어진 추억은 어디 새파란 가슴 속에 간직한 꿈은 못 잊을 세월 속에 흘러오네리. 자, 흘러간 옛 노래는 우리의 정서가 있고 추억이 있고 아련한 애틋함이 있습니다, 여러분. 자, 40년, 50년 세월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아직도 옛날 노래 외나무다리 가수 최무룡 씨가 그때 옛날에 불렀던 것 같은데 최무룡 씨의 아들이 최민수인가? 최민수 멋진 사나이 최민수 옥사꽃 능금꽃이 피는 내 고향 만나면 즐거웠던 외나. 저 왼쪽 화면 저 왼쪽 끝에 이래 보면은 호의가 하나 보이는데 저게 눈썹달입니다, 여러분. 눈썹을 닮았다 그래가지고 눈썹달. 갑자기 눈썹달을 보니까 최무룡, 고 최무룡 선생의 외나무 다리가 생각이 납니다, 여러분. 여기서 맺겠습니다.